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 세계 매운맛 식구 17위를 공개합니다. 19세 미만 판매 금지 매운 모모. 세계가 인정한 맵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K푸드 강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는 익숙한 음식 먹어본 맛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자. 19분. 뭐야, 만두 매운 미치세요. 19세는 정말 안 팔고 있고요. 노약자한테도 판매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 정말 안 팔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구매 불가. 임산부 및 노약자들도 맛볼 수 없는 위험하도록 매운 청주의 명물. 입이 즐거운 B만두의 매운 만두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맵길래 19세 미만은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하위권인 이유를 알겠어요. 왜요? 매운 거는 국물이 매운 겁니다. 아 그래요? 저 정도는 매워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뭐 만두가 매워봤자 김치만두 아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만두로 말할 것 같으면 좋았어. 미치도록 매워서 이름조차 미친 만두. 매운맛 러버들조차 한입 먹는 순간 확 성질이 날 만큼 매워요. 진짜 미치게 매운 만두라니까요. 응급실 주의. 한 알 다 먹기도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샘 눈물샘 오픈. 기법을 외치게 된다는데요. 자, 처음부터 전 기자님 기가 팍 꺾일까 봐 걱정이 되지만 백문이 불여일식. 직접 드셔보시죠. 잘해보라고. 진짜 많이 갖고 왔다. 아 뭐야. 덜 빨간 게 미친 만두고 빨간 게 매운 만두래. 자, 그럼 우리는 그냥 매운 거 반씩 먹자요. 예. 여러분, 접시가 세 개입니다. 같이 드세요. 아 근데 피가 되게 얇고 만두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 이거 냄새는 근데 매운 거 안 올라오는데? 그게 매워. 진짜 강정인 거야. 매워, 형. 그래요? 형, 매워. 먹네. 딱 먹는 순간 아웃이야. 왜 내려놔?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청양고추 엄청 많이 들었어, 지금. 이게 왜 매운데? 진짜? 응. 땀 한 방울 왔나? 그러면 불닭면이랑 만두 중에 뭐가 더 매워? 불닭에 제일 높은 버전보다 안 매워요. 아, 해풀닭보다 안 매워요, 이게? 응. 오, 나는 여기 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먹었다고? 만두국으로 좀 끓여올래? 그럼 사골국 사다가 육수. 아, 너무 맛있네. 야, 이런 걸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먹고 있지? 아무렇지도 않아. You lose! 스트레스는 확 날리지만 미치도록 맵다는 미친 만두 한번 도전해보세요. 단 19세 미만과 노약자는 참아주시고요. 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세계 매운맛 식구 15위를 공개합니다. 달인이 말아주는 모모. 요즘 매운맛의 트렌드는 따로 있어요. 제가 또 트렌디한 맵 러버로서 두 기자님들을 위해서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의 매운맛 러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매운 음식의 신흥 강자. 최소 1시간 전 포장 예약 필수. 와. 대한민국 10대 맛의 달인이 말아주는 의정부 엄삐 김밥에 매콤한 오징어 김밥입니다. 제발 저걸 갖다 줘. 아니 매운 오징어 김밥은 처음 들어봐요. 맵긴 맵겠지만 지금 이렇게 순이 올라올 정도로 매운 거예요? 얼마나 매울까? 나는 의심. 왜냐면 불조파는 그냥 양념 무침 확 들어오잖아. 네. 근데 저건 아니거든. 제가 플랜을 세워서 일단 두 분처럼 매운맛 초보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맛있는 매운맛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달걀, 우엉 이런 7가지 기본 재료와 함께 깻잎 위에 묵직하게 올라간 오징어. 아낌없이 듬뿍 넣어서 존재감이 가득한 저 새빨간 오징어 자태를 보십시오. 겉보기에 매워 보인다고 섣불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집 오징어 김밥의 맛은 그냥 맵기만 하면 하나 먹고 못 먹을 텐데 바로 달콤하게 맵다고 해야 되나? 맛있게 매워요. 그냥 막무가내로 매운맛이 아닌 맛있게 매운맛. 게다가 3단계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요. 두 기자님들처럼 맵찔이 분들은 가볍게 1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늘 매운맛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 시켜서 아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맵대장 따라서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봐봐. 깻잎에 달걀, 오이, 우엉이 있으면요. 저 안에 뭘 넣어도 진짜 베트남 고추를 넣어도 안 매워.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오징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럼 먹어야지. 그럼 도전입니까?
1단계라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어요. 저처럼 더더더 강렬한 매운맛을 원추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이 집의 히든 메뉴 오멸김밥을 추천합니다. 오멸은 뭐예요? 매운 멸치 있겠지. 매콤한 오징어와 함께 화끈한 청양고추 멸치볶음에서 억속 들어가니 한 줄 맛있게 비우면 눈물 찔끔, 땀 삐질, 스트레스도 싹, 물 한 통 싹 비우게 되는 마성의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오동통한 오징어에 빨간 양념이 맛있게 싹 입맛 돋우는 의정부 오징어 김밥. 의정부 가시는 분들 맛있게 매운 김밥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세계 매운맛 19 6위를 공개합니다. 태국인도 울고 갈 모모. 자, 이번에는 한국만큼 맵부심 있는 나라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아, 보기만 해도 괴롭죠. 거의 뭐 고춧가루를 마시고 있네. 둥둥 뜬 거야. 고춧국이에요. 응, 고춧국이네. 뭐예요 저게? 진짜 장난 아닌가 본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먹기 전 휴지 준비 필수. 콧물, 눈물은 물론 악소리까지 대방출하게 한다는 이 음식. 태국 이산지방 매운 음식으로 입소문난 N 식당의 대표 메뉴. 매운 쏨땀입니다. 아, 쏨땀은 아주 흔하게 먹는 거잖아요. 나 이거 주라. 나 쏨땀은 난 내가 해 먹어요. 그냥 쏨땀은 뭐 해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샐러드나 뭐 이제 겉절이 김치 같은 거죠. 쏨땀 너무 맛있어. 태국의 국민 음식 쏨땀은 쉽게 말해 매콤하게 즐기는 태국식 샐러드로요. 샐러드가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우습게 봤다간 아주 큰 코 다칩니다. 태국 고추 자꾸 매운 건 이미 다들 아시죠? 그리고 태국 내에서도 특히 이 식당의 쏨땀이야말로 아 매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유독 맵기로 유명하다는데요. 취하지 않으면 장사 안 합니다. 맵지 않으면 안 팝니다. 맛이 없으면 다시 오지 마세요. 사장님의 입버릇에서 벌써 끝장나는 이 매운맛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쏟아지는 고추의 양 좀 보십시오. 와, 김장해요? 이 집의 쏨땀에는 무려 천여 개 고추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추향으로 유명. 그래서 이 식당은 하루에만 무려 50kg이 넘는 고추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쏨땀을 나도 맵게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그거를 나의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준 분이네. 자, 이곳의 쏨땀은요, 맵기 조절 안 됩니다. 오로지 주인장 삼촌이 주시는 대로 엄청난 양의 고추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매운맛을 감내할 수 있는 분만 가셔야 합니다. 쏨땀 좋아하는 분들은 꼭 와보세요. 입이 불타는 것 같은데 자꾸 손이 가요.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먹게 되는 맛. 내일 화장실 갈 것도 각오하고 입에 넣게 돼요. 부담스러운 양의 고추가 다 보일 수 있지만 사장님의 요리 내공으로 극강의 매운맛도 감수하며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 기자님, 태국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입속에서 불타는 쏨땀의 맛도 느낄 겸 태국 한번, 조짐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떠십니까? 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세계 매운맛 19 5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매운 모모. 저 트민남 전 기자는 이번에도 아주 핫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 뭐야? 저게 뭐야? 오 마이 갓. 아, 다 뱉어버리네. 근데 저기는 맵다 그러면 그냥 할라피뇨나 멕시칸 음식 계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 음식이 대표적으로 맵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 그렇죠. 많으니까. 뭔데 그러지? 미국에서 매운 게 뭐 있나? 어허. 손님들을 고통스럽게 한 정책, 의료 책임 포기 서명을 먼저 해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 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한 이 피자 가게 피자입니다. 토핑에 뭐가 특별한 게 들어가나? 그런가 보죠. 사실 피자는 맵다라는 말에서 생각나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김장김치도 맵다고 하는 게 미국인들인데. 과연 이 피자의 비주얼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뜨거워서 핫. 먹으면 사방팔방 땀이 줄줄줄. 매워서 핫. 제가 괜히 핫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리얼 뜨거운 맛이었습니다. 아, 진짜 피자 불타오르네요. 와, 오. 그렇죠?
미국에서는 매운 피자 먹기가 일종의 챌린지처럼 유행 중인데요. 성공 시에는 남부럽지 않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제작된 티셔츠를 선물로 받고 전설의 벽이라 불리는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주얼은 핫한 것 같은데 이게 맛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제일 매운 피자라고 알려진 이 피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였던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를 기본으로 대표적인 핫소스, 스리라차 소스 받고 또 매운 고추로 명성을 떨쳤던 하바네로 고추 등 맵다고 이름난 고추와 소스의 집합체로 매운맛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식이 지금 안 나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저 고추는 무서워요. 캐롤라이나 리퍼. 아, 그래요? 그게 완전 최상급이에요. 캐롤라이나 리퍼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호기롭게 피자 한 조각 입에 문 도전자들은 저절로 신을 찾게 되는 건 물론 입술에 보톡스를 맞은 것 같아 따끔거려요. 퉁퉁 부은 입술을 부여잡고 중도 포기. 피자값을 지불하고 맥주를 들이켜 부은 입술을 식혀준 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이런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굳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전 대단한 거죠. 저 같은 웹질에는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근처만 가도 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매운맛에 도전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 조각 거뜬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의료 책임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전설의 벽에 전현무 세 글자를 한번 남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 세계 매운맛 쉽고 4위 공개합니다. K 매운맛 불닭과 가장 매운 모모와의 만남. 단짠 단짠.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맛없을 수 없는 이색 조합 메뉴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매운 거 더하기 더 매운 거 이 조합은 과연 어떨까요? 저처럼 맵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콜라보한 제품이 있다고 하니 국민 남자 전 기자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바로 S식품에서 출시한 레토르트 제품 불닭 거리 시리즈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중에서도 극강의 매운맛을 자랑한다고 소문난 불닭과 민달루 커리의 만남. 민달루는 강렬한 매운맛과 향신료가 특징인 인도 고아 지역의 대표 커리로 여기에 K-스파이스의 대명사 불닭이 만났으니 얼마나 극강의 매운맛을 선사하겠습니까? 먹을 때는 안 매워요. 먹고 나서 저희 올라옵니다. 야, 이런 시리즈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 너무 예쁘다. 불닭에다가 빈달루까지. 일단 제품 표지에는 4단계 매운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서 꺼내면 턱 쏘는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다른 커리에 비해서 확실히 진하고 빨간 맛을 자랑합니다. 맵맵 조합. 진짜 빨갛다. 불닭과 민달루가 만난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한데요. 진짜 빨갛네. 매운 거 플러스 매운 거의 정답은 정말 맵다. 불닭 시리즈가 SNS를 통해 수많은 레시피들이 화제였던 만큼 불닭 커리 시리즈 역시 치킨, 돈가스, 스파게티 등에 활용되며 다양하게 먹는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4단계로 바로 도전해보시고요. 맵찔이지만 매운 거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단계 커리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1단계 좋다. 1단계. 1단계는 그냥 이렇게 천민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매운 것들 옆엔 가지 말아야지. 전현무 눈물 흘리게 할 전 세계 매운맛 식구 2위를 공개합니다. 미국에선 죽음의 땅콩. 제가 봤을 때 이 특종이야말로 저한테는 누워서 땅콩 먹기가 되겠습니다. 땅콩 정도야 뭐 가볍게 먹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땅콩. 들어와. 들어와.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음식이야? 아, 이것도 미국 거야. 아. That nut. 그래봤자. 그래봤자 네가 너트지. 아, 야, 이거는 개수를 좀 많이 먹게 하죠. 있는 건 다 먹어야 돼. 땅콩이야. 야,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오예! 이거 다 먹는다 했다요. 나 포장만 줘봐, 포장. 오, 딱 좋아. 다섯 봉.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와! 들어와! 너트브들 사이에 유행 중인 데스피 챌린지. 맛있게 매운 1단계부터 응급실 갈까 봐 포기하게 된다는 5단계까지. 5단계에서 물이나 우유의 도움 없이 5분간 버티면 데스피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1단계는 워밍업이라고 하니까 살짝 맛만 좀 보시든지. 하나 먹어. 에이.
1단계 마일드라고. 1단계 마일드. 아니, 못 먹어, 이걸? 1단계 마일드 못 먹는다고? 아, 뭐 먹을 때 물을 먹냐, 물 아깝게. 이거, 자, 마일드. 오, 진짜야, 이거. 이건 진짜야. 마일드 오. 1단계라고. 야, 쟤 봐. 나 시도도 하기 무섭네. 이거다, 이거. 야, 이거는 저녁을 이길 수 있어. 이건 이길 수 있어. 아니. 와, 이거는 나. 형, 이게 진짜지. 내가 진짜 너무 괴로운데 승리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 야. 내 우유는 어디 있어? 없어. 우와. 아, 이거 진짜.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몇 단계야? 이게 3? 몇 단계야? 3단계. 3단계, 오케이. 아, 처음엔 괜찮았어. 처음엔 몰랐어. 나 지금 3단계 먹었거든? 응. 오긴 뭐가 와. 알았어.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왜 먹어야 돼, 도대체? 4단계입니다. 4단계.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야. 아니. 야, 이게 본인이 찾아온 아이템인데 이렇게 되네. 우리 몸 챙길 나이야, 형. 미안한데 아무 말도 안 듣고. 지금 건강해, 속이. 혀에 여기 끝에 있지? 거긴 이미 지금 경련이 오고 있어요. 혀 끝에 경련이 오기 시작해. 초콜릿 드릴까요? 네. 우유. 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약간 비염 좀 난 것 같은데. 집에서 설사하는 거 아니야? 설사 무조건이지. 설사 하더라도 상관 없겠어. 데스넛이에요. 셋 중에 유일하게 데스넛 지금 먹어요. 이건 형 완공해야 돼. 앞에는 다 봐준 거야. 아니, 포기해. 포기하자. 노. 포기. 불경해.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한 네 알 집었어, 열 알. 열 알? 아니. 이런 포기야. 아니. 주워 올게요. 아니. 그... 안 돼. 성공. 와, 대단하다. 자, 지금까지 전현무 씨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진짜 죽여버린다. 와, 대단하다. 와. 4, 5단계 하니까 여기가 다, 혀가 전체가 너무 아파. 앞에 거는 뭐 먹은지도 모르겠고 요 지금 땅콩 하나로 지금 여기가 화통이 돼서 화통 이렇게 여기까지 다 연결돼서 굉장히 뜨거. 어쨌든 전 기자 미션 성공. 성공 축하드립니다. 자, 작은 땅콩이라 얕보다가는 큰 코다실 땅콩찜이야. 이 무시무시한 땅콩의 매운맛에 준비 없이 덤벼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저게 자연스러워. 된통 혼쭐나며 눈물 쏙 빼놓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땅콩 양념은 불닭말 라면보다 무려 2,950배 이상 맵다면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두피 모공은 따가워지고 속은 열불나게 들끓고 점차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에 지금 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맵대원 여러분, 땅콩 맛 궁금하시죠? 도전은 자유지만 먹지 마세요. 아니야. 아주 리얼한 반응입니다, 이게. 네. 아, 현재 점수는 제가 39점을 아주 일찌감치 퇴근을 했고요. 전 기자가 67점, 그리고 오 기자가 62점. 1위 기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의 최종 1등이 결정됩니다. 전 기자 눈물 흘리게 할 전 세계 매운맛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뭐 써야 하는 죽음의 맛. 지옥에서 온 마파두부.
when you sign the disclaimer, you know things are about to go wrong. Sign the death sheet. 아, 죽음의 서약서인가봐. Death sheet. 자, 마치 병원에서 건강 체크하듯이 번지점프 뛰어내리기 전에 서약 썼듯이 사망 각오장에 서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죽음의 하딩입니다. 하딩이 또 그렇게 매워요? 데스시트라는 게 살벌하네요. 영국의 아이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하딩.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매운맛이니 각오장에 서명한 다음 죽음의 하딩 먹을 각오가 됐다면 준비는 끝. 조촐하게 6개의 윙을 먹고 5분간 테이블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진정한 매운맛 고수로 임명하노라. 흔하디흔한 하딩 생각하셨다면 오산. 영국의 하딩에 도전한 자들의 결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하딩에 도전한 자들의 결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Yeah, I'm done. 아니, 왜 저렇게 해서 먹어야 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소화전을 붙들고 계셔. 손이 벌벌벌 떨려. 아,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Be your eyes. Look at me. 하딩을 맛본 사람들은 천 개의 바늘에 찔린 것처럼 입술과 잇몸이 마비됩니다. 혀에 감각을 잃었습니다라며 몇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처음 겪는 매운맛의 완패. 근데 제가 당장 못 먹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 정도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땅콩을 이겨냈거든요, 제가. 미국 산을 넘었는데 영국 못 넘겠습니까? 어허, 들어보시겠습니다. 농담이지. 이 속이 너무 아파요. 그럴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아무튼 한국에 몇 부씩 따로 올리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맵기로 열 손가락 안에 꼭 든다는 하마네로 고추와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아까 땅콩에 있었던 그 아이. 그 맵디 매운 고추를 한 번에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중식 요리 전문점 기식당에서 판매한다는 일명 지옥계곡의 마파두부로요. 자, 이 정도로 넣어야 고추 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고추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고추국이구만. 고추에 물 부은 것 같은데. 앞서 소개된 음식들에 들어간 고추 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자결의 마그마와 같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가득 찬 고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지옥입니다.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한 그 명성이 바로 이해되는 비주얼인데요. 이 매운 단계를 최대 60단계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 60단계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30단계로 도전한 한 국내 누리꾼의 후기에 의하면요. 아, 입에 넣자마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딸꾹질 절대 안 멈추고요. 땀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속이 쓰라리기까지 했어요. 아, 진짜 지옥에 다녀온 줄. 근데 저 지금 놀라운 거를 경험했는데요. 지금 땀이 지금 관자놀이 쪽으로 계속 줄줄 흐르고 있는데 땀이 내 피부를 따갑게 하고 있어요. 땀이. 그 매운 기운이 땀까지 이미 나갔다는 거네. 매운 게 땀으로 나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그런데 왜 먹어요? 난 저거 안 먹을 거예요. 나는 늘 얘기하잖아. 맛있게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땅콩은 1, 2단계면 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3, 4, 5단계는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쎄. 30단계도 이 정도인데 60단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정 기자님 어떻게? 자, 말을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맛보고 있는 게 두부인지 고추인지 아니면 지옥불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는 지옥계구의 마파두부였습니다.